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때때로 사람들은 겉모습과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장이었고 유대인들의 눈에 구원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매일의 생애에서 늘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진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실제적인 그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으며,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함께 늘 하나님께 가족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 보인 그의 진지하고 신실한 믿음은 인간적인 어떠한 제안이나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 없으며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의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연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짓없는 삶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짓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